며칠 뒤면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게 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2016년은 어떤 의미였는지요. 에스터리 기자가 남가주 한인들과 함께 지난 1년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느새 1년이 마무리돼가고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365일을 되돌아보면서 올해 만든 좋은 추억들, 그리고 기억 속에 꼭 담고 싶은 좋은 일들, 반면 힘들고 가슴이 아팠던 때가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한인들은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서 2016년에 만든 좋은 추억들, 그리고 힘들었던 일들을 나눴습니다. 금년 돌아볼 때는 뭐 남편도 건강 좀 좋아지고 나도 또 한편으로는 좀 건강이 좋아진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좋고. 내일도 모르고 그저 현재 오늘 하루 사는 거 그저 감사하면 사는 거죠 뭐. 그거지 뭐. 자녀들에게 침 안 대고 죽는 날까지 하면 노인네는 건강하게 사는 거. 정치적으로는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와 박근혜 최순실 사태가 가장 기억 속에 남는 고통이었다고 답했습니다. 많은 주민들은 한국의 정치적 상황이 기억 속에 오랫동안 남아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2016년을 생각하면 아마 이 일이 가장 자주 떠올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조국이 지금 시끄러우니까 그것 때문에 많은 기도하고 염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이 탄핵이 됐는데 그거를 뭐 가타부터 말은 자세히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모든 것이 다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당당한 세계적으로 코리아인으로 자부심을 갖고 우리가 열심히 힘있게 살아가는 거 그거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국민이 정말 정의롭고 정직한 그러한데 마음이 쏠려갖고 제가 미국에 와서라도 항상 고국 한국이 그렇습니다. 한국에 큰 변화가 생겨가지고 아주 매우 걱정이 됩니다. 한국하고 미국하고 동맹국인가 항상 서로가 쉽지 않았는데 한국이 어지러운인가 굉장히 불안해요. 내가 한국 갔다 온 지가 두 달 됐어요. 얼마 전에 왔어요. 며칠 안 됐는데 너무 한국이 엉망진창이야 정치가. 어떻게 생각하면 박근혜가 좀 불쌍하고 그 너무 순진하게 살다 보니까 넘어간 거야. 최순실한테. 또 그런 거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들을 언급해 이런 사건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에서 더 효율적인 방지법과 더 신속한 대처법을 실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있듯이 미국도 빨리 정신 차려야 되겠어요. 우리가. 또 올해 좋은 일들이 가득한 주민들도 많았습니다. 한 젊은 음악가는 올해 회사에 들어간 것이 아마 가장 기억 속에 남을 것이라고 말해 앞으로 음악을 마음 놓고 자유롭게 만들 수 있어서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음악을 한 지 2년, 3년 됐는데 회사에 들어간 게 제일 기억에 남고요. 이제 회사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음악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이제 2017년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좋은 음악 하려고 거예요. 또 한 주민은 가족과 보낸 시간을 생각하며 올해도 가족과 함께 많은 좋은 추억들을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에 대한 대통령 문제 때문에 좀 안타깝지만 그래도 한 해 건강하게 마무리하고 가족들이랑 시간 보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며칠 뒤면 한 해가 끝나고 새해를 맞게 되는데요. 올해 만든 좋은 추억들은 오래오래 기억 속에 남겨두고 올해 일어난 힘든 일들은 가는 해와 함께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2017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모두 웃는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LA 팀 프라임 뉴스 에스터리입니다.